구독 눌러주세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당신의 건강한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 그 또 재밌는 얘기 많은데 그건 또 19금이라 또 좀 알았어요. 그 얘기 해드릴까? 아, 해주세요. 나중에 편집할게요. 19금은요. 와버사이지만은 우리는 먹자골목이고 네. 그 뒤쪽 블럭이 다 모텔이야. 모텔 맞아요. 네? 자주 가보셨나? 아니요. 저는 일찍 집만 갔습니다. 그래. 그 뒤쪽에 안 가보시고? 안 가봤습니다. 같은 그 모텔이 그쪽은 다 모텔 블럭인데 네. 우리 일식집 주방이 이렇게 있고 그 모텔하고 사이가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돼. 어? 여기 이제 담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주방에서 생선을 굽잖아. 생선을 굽은 거 팬으로 하면 이게 이쪽 방으로 가는 거라. 아, 모텔 쪽으로. 아, 근데 딴 방은 괜찮은데 이쪽 방에서 볼일 보시 아, 쉬시는 분은 생선 냄새가 계속 나겠네. 계속 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쉬시던 분이 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쉰 다음에 나가면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야. 아, 방에서 생선 냄새가 이렇게 그 쉬지도 못했다고 말이야. 생선구이 냄새 때문에. 그럼 나가면 사장님 저기 모텔에서 사장님 좀 뵀지요. 아, 나 그 냄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알았어요. 삥 돌아서 이제 그 모텔로 가.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아가씨분한테 아가씨 저 사장님 계세요? 그래서 아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사장님 저 김치 안 씌우셨어요? 그럼 뭐 좀 기다리라고 그래라 할 거 아니야. 그럼 나 이제 모텔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모텔 그 모텔 그 안에서 그리고 있는 나 이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쉬다가 쉬고 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나가다 나를 탁 보더니 야 김성환이 낮에 아주 바쁘네. 아이고 그따 그럼 난 거기다 대고 난 쉬러 온 게 아니고 생선 냄새 때문에 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아이 그 시끄러 이거 탁 봐. 그 이어서 또 여자분이 또 쉬신지 안 쉬신지 뭘 쉬시고 나가신 분이 또 나를 턱 보더니 어머 나 또 이상한 미소를 띄고 나가.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럼 이분이 나가서 지가 저녁 때 친구 만나면 야 나 김세환이 현장을 봤다. 내 눈을 낮에, 똑바로 보고 낮에 어, 낮에 야 저 시계 바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여기서 쉬었다고 하진 않고 그 앞을 지나가다 지나가는데 나온 걸 봤다고 그러고 모텔에서 나오는 김선생님을 봤다. 내 눈도 봤다. 어. 그것도 여성분도 자기 뭐 친구들 동생 만나 얘네 김선생님 내 눈으로 똑바로 봤어 얘. 어? 대낮에 야. 아이 참. 그래서 네. 그쪽 보고 소변도 안 보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군요. 아이고. 삼성생명이 당신의 어떤 변화에도 다 맞추겠습니다. 삼성생명. 그 자제분들이 이제 꽤 컸죠. 큰 아이가 많이 컸죠. 큰 아이가 이제 몇 살이에요? 40이 넘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네. 뭐 또 막내는 40 넘었어요. 막내도. 예. 아. 그럼 이제 손자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 손자는 아직 없어요? 예. 전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결혼도 그렇고, 결혼관도. 뭐, 어. 결혼, 뭐,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 예. 아, 자기가 알아서 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나도, 쟤도 그랬으니까. 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참견하고 달구는, 이렇게 막 옥매는 게 아니라 좀 방임하시는 스타일인가 보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방임은 아니지. 방임은 아니지만 방,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해라. 그러니까 제가 어느 생각이 나냐면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님이 어떤 짓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엄마 나 용돈 좀 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 그래 핸드백 갖고 와. 핸드백 얼마 필요해? 그러면 5천 원 뭐 10천 원 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셨어. 이제 부엌에서는 일을 하 어머니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럼 얼마? 그래서 7천 원 필요한데 5천 원만 줘. 그래서, 그래? 알았어. 저 백이 있으니까 갖고 가라. 예. 그럼 내가 안방에서 장롱에서 백을 보면 돈이 쫙 있잖아. 그럼 내가 사실 7천 원이 필요한데 요거 갖고 갈까? 갈등 생기죠. 갈등이 생겨. 에, 그러면 5천 원만 갖고. 왜냐? 다음에도 또 주시니까. 아. 만약에 깐깐하게 안 주시는 분은 내가 7천 원을 딱 빼갖고 가겠지. 근데 저희 어머니 나를 믿고 주셨으니까 내가 5천 원만 갖고 가자. 그것도 다음에 오면 얼마 필요하면 주시니까. 안 주신다면 내가 잘 됐다. 그러니까 저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책값 이런 데서 많이 빼먹었잖아. 그랬죠. 저는 책값에서 빼본 적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난 지금 와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남자부터 짜단 말지 몰라도 우리 부모한테는 저는 그대로 가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본거 어머니 다 주셨으니까. 나도 저본거 우리 저다 줍니다. 저희 생각은 뭐냐면 아 내가 꽤 찬다. 딴 통장 있고 따로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튈 생각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튈 생각이 없으면 따로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난 그런 생각을 우리 부모님도 그랬구나. 그래서 그럼 같이 쓰자고 같이 의논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게 땀 통장 있으면 언제 그 여차하면 여차하면 저차 할 내면 딴 게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또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 큰 소리를 안 들었어요. 싸우는 거 이거 못 봤어요. 뭐 우리 몰래 우리 뒤에선 싸우셨겠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을 잡냐면 두 분이 일본 말을 하셔. 일본 말을 또 가면 우리 못 알아듣게. 아, 그럼 이 두 분이 좀 언짢구나. 그럼 우리가 자리를 딱 피해 주지. 그때 뭐 다투시지 몰라도 우리 앞에서 큰 소리 한 적 없어요. 거기다 내가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계신 곳에 가서 아버님을 차로 모시고 우리 집에 왔어. 그 우리 집에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대구로 가시잖아. 그 대구로 제가 모시고 이제 대구로 가면 가는 도중에 빈 택시가 이렇게 쭉 많이 있으면 빨리 세워달라고 그래. 그래서 세워드려. 그럼 그 택시 타고 가신다고. 아, 신세지지 않으시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렇게 했더니 우리 처가 아니 왜 택에 안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왔냐. 그래서 아니 우리 부모는 딴 부모와 달리 그게 더 편하신 거야. 내가 거기 갔다가 또 이 오는 그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저희 부모님은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시 타고 그냥 가면 편한데 괜히 또 왔다 또 가시는 거를 염려하시는 부모님이 때문에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택시 타고 갔어요.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우리 처가 그때 이해하더라고요.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어른으로서 좀 요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20대 때하고는 좀 20대 30대들에게 좀 한 말씀 그래도 그거는 저는 전문 세대뿐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전문 세대를 이해해야 되고 젊은 세대도 기성 세대를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면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그 비난에 앞서서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뿐만이 아니고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부부 관계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부인을 이해하려면 서방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서방 얘기 들어보면 부인 얘기도 들어봐야 양쪽을 들어봐야 서로 이해가 되듯이 모든 면이 마찬가지로 남녀관계나 노인과 젊은이와 관계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내 입에 쓰다고 나쁜 약이 아니듯이 서로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화합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 우리가 첫 회를 아버지 연극을 봐. 아버님, 이쪽은 너무 오버액션이다. 우리가 신랄하게 평했나. 막 니들이 뭘 알아? 이러지가 않고. 그래. 오케이. 음악 있어 하면서 기타를 탁 치잖아요. 효과음이
부름 나야 될 거 아니야. 촉가음 하는 친구가 안 맞는 거야. 그 사람이 조용남이야. 자전거를 좀 입문을 하고 싶은데. 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저 자전거 뭐 이렇게 비싸? 뭐 자동차 값이야. 뭐 롤렉스 시계는 뭐 빨리 갑니까? 네? 안 다치고 가장 오랜 동안 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야.